그리고 아 소민이 오빠 5인도야 소민이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 않을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Enjoy the show 겨우 말하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더 가졌으니까 눈만 봐도 눈치챌 그 사랑은 너만 왜 모르 두 번째 게 제일 궁금하다. 나도 연기자가 들어가는 확률이 높지 않아? 스타트 스치는 사랑이 이렇게 애틋해도 되나요? 스치는 사랑이 이렇게 애틋해도 되나요? 네가 보고 싶다 감정적인 감정으로다가 진짜 매일매일 촬영장 가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작진 전소민 커플 게 로맨스 드라마를 찍다 보면 이성으로서 감정이 안 생기나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드라마를 하는 동안 실제로 상당히 좋아하고 실제로 좋아하고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촬영 끝나고 많이 서운했어. 그쵸? 네, 실제로 저도 방송에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뭔가 진짜로 연애하듯이 촬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드라마를 로맨스를 찍다 보면 이성으로서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기자들이 커플이 되고 아닙니다. 반론하겠습니다. 네, 트라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태프랑 스태프분들이랑 많이 안 친했고 얘기를 대화를 안 하고 단지 이제 배우들끼리만 얘기하고 지냈으면 아마 스태프들은 쟤네들 진짜 사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바람은 분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남매 러브 바로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러브 바로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도망갈 수가 없네? 오빠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생각한 거야. 나 소민이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게 모르겠는데 기분 좋아. 바람은 바람은 분다 소민 씨 평소에 태엽 씨랑 친하신가요? 태엽 씨랑 엄청 친하다고 막 그냥 지금 그냥 떠나야 된다고. 이상혁아, 나 너 좋아해. 김지석 씨 지금 금시 초문인 것 같은데. 이게 김지석 씨와 이상혁 씨의 선택이 아닌. 드라마에서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저 당연히 김지석 씨. 현실 세계에서는 둘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뭐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만큼의 이상엽 씨랑 가족이죠 그러는데 진짜 가족 같은 거야 너무. 아 근데 상엽 씨한테는 전혀. 그런... 아니, 상엽이 오빠 가족이고요. 상엽이 오빠 가족이고요. 너무 편해 상엽 오빠. 아니 너무 언니 같아서. Enjoy the show. We have.
한 사람을 더 가졌으니까 두만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은 아주 진정 오빠 좋아 아주 진정 오빠 좋아 석진 오빠 그리고 오빠가 지금 되게 잘했다 그랬잖아 그 사람 만약 이 사람 가짜면 너 오빠 진짜 연기 그만해야 돼 은퇴 종용 당했어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